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란과 동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히 찜통더위예요. 너무 더워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 날, 물좀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오. 여름 편안하게 잘 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몇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것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말로 품종 좋고, 또, 난테크에 아주 확실한 그런 아이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첫 번째, 태완금입니다. 태완금은 암암리계에서 착출된 그런 아이고요. 또, 백황색의 품종으로 본 특징은 매우 잎이 넓고 아주 광합으로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흔하지도 않은 아이예요. 개체수도 많지 않고, 이렇게 암암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발전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자, 광엽에 아주 백호가 아주 멋지게 들어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정말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자, 가격 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태완금입니다. 태완금. 정말로 종자목으로 괜찮은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 정말로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뜯어보셔서, 찬찬하게 보셔서, 난테크에 충분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완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위입니다. 7축짜리 내위입니다. 자, 가격 80만 원 드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척이 바글바글 나오고 아주 엄청난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자, 이 내위는 암암리계에서 백호 복륜으로 진화한 초대형 품종입니다. 얘는 선천성 짙은 아주 감매 설백으로 복륜을 두르고 나오는 그런 아주 참 다른 데서 없는 그런 아이들 같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자, 정말로 좋아요. 암암리계에서 백호요. 백호에서 복륜으로 진화한 거예요. 호에서. 자, 대형 품종이고요. 자, 이런 애들 이렇게 번식력이 좋은 아이들은 꼭 구하셔서 종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주로 쓰셔야 돼요, 모주로. 자, 80만 원 드립니다. 7축짜리 내위 80만 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감개체인 백두관을 보여드립니다. 감개체. 아주 정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감이 아주 이렇게 중통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 자촉에서 지금 중반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중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분정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자, 중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백두관. 자, 45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꽃은 붉게 피는 홍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꽃도 참 대륜으로 아주 멋지게 피는 그런 아이. 자, 백두관입니다. 이렇게 자촉에, 이렇게 중투로 나옵니다. 자, 중투 나오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자축 참 좋죠? 이렇게. 자, 백두관입니다. 백두관. 자, 가격은 45만 원 드립니다. 백두관. 감개체에서 중투로 나오는 백두관. 세 촉짜리입니다. 45만 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 촉짜리 태룡입니다. 태룡. 자, 가격은 120만 원이고요. 자, 이 아이 개체수 정말로 드물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서산 번식으로 멋지게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자, 보십시오. 자, 정말로 흔하지 않은 아이. 자, 세 촉짜리입니다. 아, 이 아주 이상한 무늬를 가지고 있죠. 아주 완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태룡입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예요. 태룡. 자, 무늬가 정말 독특해요. 이런 품종 하나씩 구해셔서 종자목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룡 12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산반호와 산반복년이 어우러진 도반입니다. 도반. 자, 도반 가격은 30만원 드리고요. 자, 이렇게 촉수도 여러 촉입니다. 네 촉이나 되네요. 네 촉. 자, 무늬 보세요. 이렇게 천엽에서 모단 형식으로 이렇게 맑게 나와서 산반호를 남기는, 예, 이렇게 멋있죠. 산반호와 산반복년 전면으로 싹 이렇게 퍼져 있는 또 묵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자, 도반입니다. 도반. 자, 30만원 드립니다. 자, 정말로 좋은 아이. 자, 오늘 아이들은 전부 다 재테크용들이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도반 3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이게 볼수록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황홀한 그런 태성금입니다. 태성금. 자, 멋지죠? 가격 80만원이고요. 자, 정말로 멋진 아이. 자, 광엽이고 입이 아주 넓은 데다가 무늬까지 아주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아마미계에서 발전한 그런 아이지요. 자, 태성금입니다. 자, 정말로 자촉도 달고 있고요. 이런 세촉이지요, 그러면. 자, 여기 한 쪽이 있고, 이렇게 두 쪽 하고요. 세 쪽짜리 태성금. 아, 이렇게 멋있어요. 자, 80만원에 여러분 보십니다. 이 아이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정말로 후회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태성금입니다. 자, 태성금. 8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루빈, 완전히 올 루비근인 백일몽을 보여드립니다. 백일몽. 자, 현재 지금 네 촉입니다. 이게 두 촉에 자촉 두 개가 지금 발현돼 나오고 있고요. 자, 백일몽 루비근. 자, 이런 루비근 아이들은 정말로 발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지요. 자, 루비근을 자랑하는 백일몽입니다. 자, 백일몽 가격, 자, 250만원 드립니다. 250만원. 자, 정말로 좋습니다. 자, 네 촉짜리 백일몽이에요. 자, 이 모촉이 호, 백일몽 호가 나온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 자촉에서도 호가 나왔고요. 백일몽 루비건. 자, 뿌리 멋있죠? 뿌리 보세요. 자, 백일몽 25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가광산을 보여드립니다. 가광산 가격 20만원이고요. 자, 작지만 품종 참 좋습니다. 자, 가광산. 자, 가광산 없으신 분들, 예,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가광산입니다. 그쵸? 예, 멋있어요. 아, 천엽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가광산. 자, 20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가광산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미에서 싹이 변화하는 아주 이렇게 멋진, 아주 정말 깜짝 놀라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정말로 가격 150만원이고요.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자, 이렇게 싹이 이렇게 완전히 팍 줄어서 이렇게 길던 아이가 이렇게 팍 줄어가지고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다 이렇게 이런 재미로 키우는 거죠. 나는. 자, 보세요. 아주 호도 잘 들어가 있고 멋집니다. 정말로.
자, 150만이라도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자, 아마미호 싹편이 150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천지연에서 더 발전한 천지일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천지일화를 저기 검색해 보니까 천지일화는 다른 아이 이름이고요. 자, 제가 이거 품을 때 천지일화로 품었는데 그냥 천지연으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자, 천지연 3쪽짜리 이렇게 좋은 품종 정말 없어요. 자, 가격 340만원 드리고요. 뿌리, 하, 뿌리 멋있죠? 정말로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품종. 자, 이런 아이들을 한번 데려다가 종자목으로 두고 떼서 한쪽씩 한쪽씩 분양해서 해주시면 참 정말로 보탬 되겠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자, 천지연. 지금 시중에 다니는 천지연하고는 정말로 무늬가 천지 차이지요. 자, 이렇게 좋은 멋진 품종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저 이거 팔면 이제 없는데, 그래도 한번 내놔봤습니다. 자, 천지연. 마지막으로 천지연, 멋진 천지연 보여드렸습니다. 340만원으로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준비된 건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구독 안 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시면 제가 큰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